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나이키 주맥스 인민 서블런 플라이니트 제품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롱톰 유주 착용기를 알려드리는 신발이 되었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신고 왔었던 신발들 분해 리뷰하는 거 말고 신제품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해 보고 리뷰해 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보통 제가 언박싱하고 일주일 내로 한 3-4일 정도 신고 착용 분해 리뷰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달 반 전쯤에 언박싱을 했었고요. 다른 신발들 리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만 신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30번 정도 착용을 했었고 운동할 때도 또 여러 번 착용했었고 실제 착용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150km 이상 사용을 한 제품입니다. 우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러닝화 275 사이즈를 신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70 사이즈가 잘 맞았습니다. 톱박스도 넓은 편이고 길이감도 적당한 것 같아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길이 맞추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 그리고 저같이 볼에 맞추시는 분들은 반 다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신발을 롱톰 유즈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스펙이 주맥스 폼 그냥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분해를 해서 안에를 보여드릴 게 그렇게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내구성 체크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신어보게 되었고요. 쿠션은 정말 인빈서블입니다. 쿠션 최강의 제품이고요. 언박싱 리뷰 때 제가 왜 러닝화인데 위축이 넓고 플라스틱 지지대를 넓게 사용을 해서 무게감을 높였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막상 신어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신발은 미드솔이 높고 굉장히 꿀렁거리는 반면에 신발의 지지력을 담당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쉔크도 안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발의 폭을 넓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뒤축에 플라스틱 지지대를 넣어서 신발의 안정성을 높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전문 러닝화, 특히 카본 러닝화를 신을 때처럼 그렇게 발목에 부담을 주는 그런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특히 채널 운영하면서 신발 여러 종류 참 많이 신어봤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었을 때 신발의 쿠션이 너무 좋아서 무게중심을 잡느라고 며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3일 이상 일주일 정도 신으니까 그때서야 좀 중심이 잘 잡히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신발에 물침대 쿠션이라는 단어를 붙일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커뮤니티로 사진을 올려드리기도 했었지만 아웃솔 보시면 이만큼 달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0km 이상 걸었고요. 네, 앞에 스우시도 다 지워졌습니다. 네, 이렇게 새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달아있는지 확인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웃솔도 이만큼 달았고요. 아웃솔 같은 경우는 빨리 많이 달았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요. 내구성은 적당한 것 같고요. 대신 걱정되는 게 이 미드솔의 내구성이었거든요. 혹시 미드솔 폼이 많이 죽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미드솔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잘한 주름도 많이 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뒤축에도 다 주름이 가고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 이런 데는 이제 다 주름이 갔는데요. 반대편도 주름이 가 있고 앞쪽에도 미드솔 전체에는 주름이 가 있고 왼발 같은 경우는 주맥스 폼이 찢어지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만큼이 찢어졌고 바깥쪽도 이만큼 이렇게 찢어졌는데 사실 이게 왜 찢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포장도로 뭐 자갈 같은 거 밟으면서 찢어진 것 같은데 특히 이 안쪽 부분 같은 경우는 신은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찢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나 그냥 일부러 지켜봤는데 더 충격이 가진 않아서 그런지 더 찢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찢어진 그때 그대로였고요. 분해 리뷰가 아니라면 매장에 AS를 맡겨서 어차피 이거는 리페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는데 저는 뭐 분해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 절차는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신으시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꼭 AS 절차를 밟으실 수 있는 매장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구매도 저같이 매장 AS 접수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으면서 무게나 쿠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무게가 270 사이즈 기준 277g인데 뭐 300g도 안 되는 아주 가벼운 무게로 신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발목에 패딩도 처음에 언박싱 때는 굳이 이런 게 꼭 필요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발목 이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아주고 피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서 만족스러운 부품이었고요. 과연 이 신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듀맥스 폼의 내구성 그리고 이중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풍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상화로서는 괜찮은 건데 이 제품이 러닝화이기 때문에 러닝용으로는 통풍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 말고는 정말 아쉬움 없이 칭찬을 가득 받을 만한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매장 발매가가 199,000원. 아무리 전장 듀맥스 폼이 사용된 신발이라 하더라도 발매가 자체가 부담스러운 가격은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최고의 러닝화라고 부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가벼운 제품도 있고 카본이 들어간 카본 러닝화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러닝화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최고의 일상화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신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쿠션화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뭐 좋은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이 필요하실 때 다른 신발 주족 사느니 이거 하나 사서 뽕을 뽑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드셨을 때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오죽하면 나오는 색상마다 구매를 해놓고 쟁여놓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온 한 가지 컬러를 그 컬러만 아직 못 구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20% 쿠폰이 한번 생겨서 제 거 구매하면서 몇몇 분들 구매 대행도 해드렸었는데 그런 기회 생겼을 때 그 나머지 컬러도 구매할 예정이고요. 구독자분들도 좋은 가격으로 해드릴 수 있을 때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분해를 해서 겉에서 보이는 주름 말고 과연 안쪽은 얼마나 눌렸나 저도 참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